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는데 시시각각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험을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1년에 169번 알바 채용한 편의점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 동안 편의점 알바 169번 바뀌려면 어때야 할 것 같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 점주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도 여러 장 첨부됐는데요. 매장 내 손님이 계실 땐 앉지 마시기 바란다. 유니폼 지퍼 올려서 착용하세요. 담배 재고 보루까지 확인해야 한다 등 알바생이 알겠다고 답장한 뒤에도 지시는 2분에서 7분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점주는 오늘까지만 하시고 근무 금지라며 다음부터는 사장이 말하면 말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란다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편의점 채용 요강을 보면 성실함, 적극성, 융화를 핵심 조건으로 꼽고 이 조건들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맨 밑엔 최근 1년간 구인 활동을 꾸준히 한 기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채용 169회 진행이라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1년에 169번 채용하면 사장이 문제 아닌가? 저럴 거면 점주 혼자 일해야지. 대충 시간만 때우는 알바가 많은 것도 사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